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. 인간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,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왼손으로 그 코를 막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. 내 등떼기, 그 진물난 등떼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. 부으면서 이걸 온 등떼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.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. 간호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차트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의사 처방 받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면 간호가 아니라고, 저보고도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지 간호지,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.